자, 오늘은 데스노트를 만들어서 마크를 깨볼 건데, 일단 뭔가를 들고 있죠? 이걸 우클릭해주면은 데스노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데스노트를 만들려면은 다이아몬드 8개와 책과 기펜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일단 생존을 해줘야겠죠. 아, 그리고 데스노트로 엔더드래곤만 잡으면은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엘더 가디언이랑 위더도 한번 잡아볼게요. 참고로 이게 1.16이라 1.16 버전이라 워든이 없습니다. 아쉽게 됐죠. 바다가 있네. 오케이, 난파선 찾아가지고 우물지도 찾은 다음에 바로 다이아몬드 얻어보자. 여기 난파선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우물지도가 있는 상자일지 열어보자. 오,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오, 나 숨막혀. 오케이. 또 찾았다. 두 번째 난파선. 있을 거야. 있다. 그렇지. 책도 있고, 좋아요. 저기 상자 있다. 저기 상자. 그렇지, 나이스. 와, 철중에 벌써 19개. 여기다. 여기 주변에 파보면은 이제 보물 상자가 나올 겁니다. 나왔다. 근데 다이아몬드 두 개네. 다이아몬드 두 개뿐이고요. 땅 파서 일자골 파가지고 찾는 게 빠를 듯. 자, 그러면 동굴로 내려가기 전에 오징어를 잡아줍시다. 죽어라! 오케이, 잉크가 나왔죠? 책이랑 잉크를 합치면은, 깃털까지 넣으면은 책과 기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만 6개 더 찾으면 되거든요. 1.16이라 Y11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일자골 파주면은 다이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Y11까지 왔고 이제 일자골 파겠습니다. 이거 봐! 벌써 찾았잖아. 몇 개야? 6개 있는 거 아니야? 3개! 4개! 설마? 4개 끝. 다이아몬드 6개 돼버렸고요. 미쳤습니다. 2개만 더 찾으면 게임 끝입니다. 오, 찾았다. 예! 와, 4개. 몇 개짜리야 이거? 8개짜리 아니야 이거? 와, 대박. 다이아몬드 광석 8개짜리 발견했습니다. 먼저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주고, 이제 책과 기펜을 가운데 두고 다이아몬드를 짜르륵 해주면 된 데스노트. 데스노트를 던지고 다시 주우면은 짜잔, 데스노트. 헬프를 누르면 설명서를 볼 수 있고, 아까처럼. 그리고 이거 들고 클릭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킬모드는 플레이어를 죽일지 아니면 몹을 죽일지, 데스타임 10초 뒤에 죽일지 바로 죽일지, 심장마비, 이거 두 번째 아마 폭발, 스마이트가 이제 벼락치기.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일단은 여기는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흑여석을 좀 캐가자. 자, 이제 다 캤으니까 위로 올라가 볼게. 이제 데스노트의 첫 번째 희생양, 일단 저기 거북이가 보이는데, 거북이 바로 바다로 도망가는데요? 죽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살려줄게. 양이다. 그렇지, 첫 번째 희생 양. 즉사로 하고 심장마비로 한번 해볼게요. 양을 쳐다보고 양을 입력해주면은, 주변에 있는 양 다 죽었어. 늑대들은 컨버스션 이걸로 한번 죽여볼게요. 늑대 죽어라. 와, 자, 닭은 스마이트로 한번 죽여볼게요. 죽어라 닭. 와우.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데스노트를 죽이면은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아쉽더라고. 그리고 한번 10초 뒤에 죽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초 뒤로 해주고 심장마비. 벌, 죽어라. 10초 뒤에 넌 죽게 될 것이야. 왜 안 죽냐고. 나는 애들은 못 죽이나? 깜짝이야. 놀래라. 이렇게 10초 뒤에 죽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데스노트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데스노트를 가진 자는 사신을 보게 됩니다. 이 류크 아시죠 여러분들? 류크를 이제 소환할 수 있는데, 리비얼을 누르면은 류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안녕 류크. 이 류크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도 원작에서도 그냥 구경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크 어 딜, 사신하고 사거래해줘서 거래를 하면은 사신의 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능력이 개 구려가지고 거래를 안 하겠습니다. 해봤자 그냥 이거 우클릭하면 늑대, 닭 우클릭하면 닭, 소 우클릭하면 소, 이런 식으로 이름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초반에 말했던 엘더 가디언, 리더, 엔더 드래곤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바다가 있으니까 엘더 가디언부터 한번 잡아보자. 이거 또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오겠지? 바다 신전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 진짜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 어딨냐. 찾았다. 드디어 바다 요정 찾았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다 요정. 죽어라 가디언, 죽어라 가디언. 짜릿하구만 이거. 자, 이제 들어갑니다. 숨 쉬어 주시고. 슬슬 보일 때가 됐는데,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스노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 깜짝이야. 여기 있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자 엘더 가디언 갑니다 이제. 건달의 엘더 가디언 죽어. 심장마비 샷. 겁나 약해 빠졌구나 이 자식. 첫 번째 보스 엘더 가디언 잡았고요. 너무 손쉽게 잡았는데. 자 이제 책장을 만들어주고 16개나 만들었다. 마법 부여대 하나 만들어주고 됐습니다. 이제 인첸트를 할 수 있는 건 다 모였고요. 이제 레벨 30을 만들면 되는데 우선 일단 지옥을 가자. 지옥으로 가자. 고! 지옥이 왔습니다. 무서워요. 오! 오 뭐야! 와! 요새 근처에서 나왔어! 와 레전드! 미쳤다니까 진짜. 됐다. 이제 아무거나 올리면은 레벨 30까지 만들 수 있죠. 블레이저를 잡으면서 레벨 30을 만들자. 가보자! 두고자! 끝났다! 막대기 다 모았고요. 쪼아시가! 어 됐다! 드디어 레벨 30 됐습니다. 다이아검 하나 만들고 인첸트 해봅니다. 오 약탈 2! 무조건이다! 오케이 이거지! 약탈 2에다 뭐가 붙을지! 얍! 아 내구성 3이 좋아요. 약탈 2 붙었으니까 위더 스켈터 해골 나올 확률이 2%가 오릅니다. 그래서 원래 2.5%인데 4.5% 됐어. 죽어! 아 안 나왔고요. 오 나왔다! 오 해골 하나 나왔습니다. 4.5% 약탈 2의 힘. 뭐 이 정도 확률이면 괜찮은데? 두 번째 위더 스켈트 해골. 오 나왔다. 와 다 모았다 여러분들. 와 이걸 다 모으네. 해골 3개 다 모았습니다. 영원몰에 4개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위더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은 다 모았고 뒤틀린 숲을 찾아야 되는데 오 찾았다 찾았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신나게 엔더맨 사냥 해보자고요. 개꿀 다 모았습니다. 진주 지옥 졸업이다. 바로 위더를 여기서 소환하고 10초 뒤에 죽이는 걸로 할게요. 터져서 죽는 걸로. 10초 뒤에 둘 셋 오 됐어. 입력했어 지금. 아 에? 뭐야. 잠깐만요. 사신의 세계로 와버렸는데? 아 너무 가까이서 했나봐. 아, 나가는 방법이 있어. 얘네들 사신인데 얘네 우클릭하면은 사과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잎을 부수면은 사과가 나오는데 이걸 애니한테 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까매지면서 죽게 돼요. 리스폰 해주면은 다시 여기로 오게 되죠. 그래서 위도 어떻게 됨? 저기 있다 미친. 안 죽었어 쟤 어떻게? 어 데스노트 찾았다. 어 데스노트 찾았어. 뒤졌다 넌 이 자식아. 넌 그냥 심장마비로 죽일 거야 내가. 위도야 죽어라! 자식아 한방칸! 아 위도 폭발 때문에 뭔가 죽을 것 같긴 했었어. 아 아무튼 그래도 아이템 중요한 아이템은 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폭발로 죽어가지고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아있네요. 나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보스만 남았습니다. 엔더 진주랑 블레즈 가루를 합쳐서 엔더의 눈 8개를 만들고 엔더 유적지 찾아보자.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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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내려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가보자. 그렇지 벌써 찾았죠. 아 너무 쉬워요. 어? 뭐야 저거. 벌써 찾았다. 속도 미쳤다. 와 안전하게 세이브 때려주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아 잠깐만.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무적되거든요. 나갔다가 들어가서 어 와 와우 보안교. 아 나 저기 하나 당연히 꽂아지는 줄 알았는데 씨. 어 나 죽는다 죽어. 나 잠깐만 아 씨. 잠깐만 아 자 다시 갑니다. 마지막 하나 꽂고 들어가자. 우리 드래곤이는 어떻게 죽여줄까? 일단 10초 뒤에 그리고 스마이트 벼락으로 죽여주마.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드래곤아 이제 갈 시간이야. 엔더 드래곤 됐어. 9 8 7 6 5 4 3 2 1 땡 뻥 뻥. 이거 안 죽네? 진짜. 2 1 땡 뻥. 왜 안 죽냐고. 야 너 왜 안 죽냐고.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바로 즉사로 죽인다. 넌 이제 뒤졌어. 가자 드래곤아 고. 너무 허무해. 와 여태까지 개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다고. 자 이렇게 해서 데스노트로 모든 보스를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플레이만 쳐다이만 안녕. 아, 또 사신 세계. 아니, 안 죽었다고요, 저.